제가 대검 멤버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현재 도시광부는 나영원 대표의 1인 기업이고 5명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명의 전문가 그룹은 현재 다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3명의 개발자분과 그리고 저는 도시광부의 사업 개발과 마케팅, 그다음에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대검 멤버가 됐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이었습니다. 도시광부 나영호 대표와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했었었는데요. 원래 저희 둘은 지인 관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영호 대표는 키스트에서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에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이고요. 그 대상이 바로 커피였습니다. 저는 그때 커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나영호 대표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커피를 얼마나 많이 드시나요? 하루에 두번 정도. 많이 드시네요. 2013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지면 대한민국 평균 일주일에 12.3회를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주식인 쌀이나 김치보다 더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에 실제로 커피가 들어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몇 프로나 될까요? 단 0.2%만 실제 저희가 커피를 마시고 있고 99.8% 바로 커피 찌꺼기는 버려지게 됩니다. 이런 커피 찌꺼기는 연간 국내에서 27만 톤이 버려지고 있고 단순하게 그 커피 찌꺼기를 버리기만 하는 거에도 13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물이 반쯤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피 찌꺼기가 단순히 폐기물이다, 버려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저희 같은 어떤 사람들은 커피 찌꺼기가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매년 27만 톤의 커피 찌꺼기를 다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바로 저희는 커피 찌꺼기가 단순히 폐기물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광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회사의 이름은 도시광부로 지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하는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옵이라는 회사인데요. 창업자인 아서 케인은 당시에 대학생이었습니다. 전공은 건축학이었고요. 그 친구가 커피 로스팅 기계를 디자인할 때 커피 찌꺼기가 에너지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친구와 함께 당시 세계적인 정유회사인 쉘에서 라이브 와이어 그랜드 아이디어라는 대회를 했었고,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수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회단체와, 그다음에 런던시, 그다음에 그 런던에 있는 대학교와 함께 바이오빈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도심 속 런던시에서 벌어지는 커피 찌꺼기를 사회단체와 바이오빈이 수거를 해서 커피 찌꺼기를 배달해 줍니다. 배달했던 것을 다시 바이오빈에서 다시 제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는데요. 하나는 난방용으로 쓰이는 커피 펠렛을 만들고 또 하나는 자동차에 쓸수 있는 디젤 연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진 연료는 다시 런던시의 커피 펠렛은 빌딩에 쓰여지고요. 그다음에 연료는 런던 버스 그리고 자기들이 수거하는 이 트럭에 사용됩니다. 런던시에서만 20만 톤의 커피 찌꺼기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런던 시장의 브리스 존슨은 이건 정말 진정한 혁신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런던시에서는 석유 커피 찌꺼기로 만들어진 연료를 통해서 5만 3,200배럴의 석유를 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이 얼마 되시는지 잘 모르시죠? 이 양은 런던 버스가 지구를 7,000번 이상 돌수 있는 양입니다.
저희도 이 당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영원 대표와 개건 연구원들과 함께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커피 활성탄, 커피 연료, 그다음에 커피 펠렛을 만들어서 저희도 영국과 똑같이 서울시나 환경재단이나 이런 데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결과는 영국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법 규제와 그다음에 다양한 계약상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넘게 많이 사업 제안을 해왔고 많이 개발해 왔지만 생각보다 저희가 원하는 수준으로 만족되지 못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체하게 됐습니다. 저도 마지막 날 우연찮게도 나영원 대표와 똑같은 고깃집, 처음에 커피 얘기를 했던 고깃집에서 다시 마지막 날을 압축하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TV에서 하나의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잘 고깃집에서 흔하게 쓰고 있는 숯들이 폐 가구나 폐 나무로 만들어져서 공중 속이나 바람 물질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돼지고기만 해도 이렇게 목심, 등심, 앞다리, 갈비, 삼겹살 뭐다 고를 수가 있는데 왜 숯은 우리가 고를 수가 없을까? 이렇게 바람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서도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 캠핑을 요즘 자주 가는데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뭔가 할 때만이라도 뭔가 좋은 수술, 뭔가 좋은 걸할수 있을까? 그런 수술을 할수 있을까? 저희들은 문득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업이 망하더라도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는 커피 수술, 그러니까 좀더 좋은 수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도 주자. 그냥 커피 수술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이 같이 커피 숯을 만들게 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기존과 방식이 달리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바베큐용 커피 숯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숯을 만드는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일반 숯과 비슷합니다. 커피숍에서 나와 있던 찌꺼기들을 육안으로 선별을 하고 가끔 빨대가 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에서 나와 있던 커피 찌꺼기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대형 건조기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커피 찌꺼기가 잘탈수 있도록 산화를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캐보시면 알겠지만 나무는 굉장히 많이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참숯을 캐올 때는 연기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참숯은 이런 산화 과정을 거쳐서 잘탈수 있는 것들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커피숯도 실제로 태울 때는 연기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무해한 커피숯을 만들기 위해서 99%의 커피숯과 1%의 천연 첨가물을 혼합해서 혼합기에서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성형기에 넣어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저희 도시광부의 핵심 기술은 건조와 산화와 혼합 기술에 저희는 결국에는 인체에 전혀 무해한 커피숯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참숯보다 싸고 기존에 나쁜 물질이 나오는 성형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조와 그다음에 원료 공급에 힘을 썼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는 특허 7개와 부채처럼 3건, 그다음에 상표까지 커피숯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지털 효과를 보유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2015년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최하는 혁신형 에코 디자인에 저희 커피숯이 선정되었고요. 2015년 말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스타트업 기업 행사인 펜더쉬에 저희가 참관하게 되어 여러 연사들과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올 초에도 SBS에도 방영이 되고 다양한 언론에 인터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사실 나영훈 대표가 여기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프레스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미래부 장관도 오셔서 커피숍에서 소통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카카오 스토리 펀딩에서 커피숍을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금은 전체 대부분의 수익금은 서울시와 환경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가정의 난방용 연료로 기부를 만들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현재 120%가 넘었었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3일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커피 수출 다 배송을 했는데 한 250명 분을 배송했었는데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 수출 좋다, 뭐 있다 이런가 보다는 이런 거 있어서 감사하다,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겠다, 이런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마도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부모나 아니 소중한 사람을 데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도시광부는 커피, 찌꺼기, 커피 외에 도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에너지로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연구소가 되는 게 저희 꿈이자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좀더 좋은 환경을 주고, 좀더 좋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같은 마음을 가진 개건 멤버들과 계속 함께 하고 있고요. 바이오빈이 런던시를 사랑하는 시와 사회단체와 대학과 그들과 함께 했다면, 저희 도시강부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걱정하는, 대건 멤버들과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